안녕하세요. 2023 수능 특강 야영의 영어 독해 연습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야영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수능 특강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개념 강의를 듣고 또 기출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드디어 수능 특강 교재가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를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앞에서 다른 강의를 통해 저를 만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모두 모두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자, 이 강의는요, 간단하게 전반적인 강의를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간단하게 강의에 대한 소개 들으시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 독해 연습 달려갈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러분, 2023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강의입니다. 총 강의는요,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강의 30분이에요. 오, 괜찮죠? 되게 심플하죠? 보통 60분 강의하면 너무 호흡이 길어서 중간에 맥 빠지고 힘 빠지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요. 30분. 여러분의 주의력이 딱 살아있는 동안 가뿐하게 끝낼 수 있는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는요, 2023 3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강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수능 특강 강의가요, 크게 기초, 기본, 발전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강의는 그중에서도 기초에 해당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준비할 겁니다. 자, 이 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 강의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이 강의는요, 틀리기 쉬운 10가지 문제 유형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독해 훈련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수능 특강 교재는요, 유형별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영어 독해 연습 교재는요, 틀리기 쉬운 10가지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교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 있는 유형,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소재의 지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독해 훈련을 하는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 작문 독해와 미니 테스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문항을 다루게 될 거고요. 최대한 자세하게, 아무래도 기초 강의이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차곡차곡 문장 단위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또 지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쭉 개조식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거 무슨 말이지? 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지문 내용을 우리말로 정리할 거기 때문에 아마 보다 수월하게 지문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 이 강의에서는요, 내신에도 굉장히 철저하게 대비를 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지문에서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어법이라던가 어휘라던가 내신으로 연계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서술형 아니면 연계될 수 있는 객관식 문항으로의 변형까지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의 독해 실력도 향상돼서 수능 점수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내신에 나올 만한 내용들도 쏙쏙 뽑아주기 때문에 내신 점수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초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내신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워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능 관련한 내용과 또 내신 관련한 내용을 같이 묶어서 다루려고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강의, 그러니까 30분에 한두 지문 정도 조금 꼼꼼하게 다뤄질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조금 가볍게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의에서 예습은 가볍게, 복습은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일단 강의를 듣기 전에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을 고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개념 강의에서 익혔던 어떤 문장을 분석하는 능력 있으시잖아요. 주어 찾고 동사 찾는 그런 여러분들의 개념 실력을 바탕으로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해석해 보는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는 일단 강의 중에 제가 처음에 출제자의 지식톡톡이라고 해서요, 그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문에 좀 고난이도 소재 아니면 간접 연계에 대비할 만한 내용을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끊어서 읽은 해석이랑 비교하시면서 문제 유형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 가실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답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요, 왜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는지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아, 본문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왔으니까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고 라는 걸 꾸준히 연습할 거고요. 또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끊어서 했었던 해석과 비교하면서 아, 내가 끊어 했던 해석이 이렇게 해서 맞는 거구나, 아,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중에 제가 이 출제자가 어떤 내용으로 이 지문을 썼는지, 또 이 지문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중요한 어법과 어휘와 또 내신으로 변형됐을 때 서술형 가능성에는 뭐가 있는지, 연계 가능성은 뭐가 있는지 살펴드릴 건데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문의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디테일한 내신 관련 항목들까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는요, 복습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복습할 때는 저는 이제 기초를 공부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휘 위주로 복습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빈출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드리는 어휘들은 진짜 자주 나오는 글의 흐름에서 엄청 중요한 어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어휘들 위주로 암기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또 제가 마지막에 내드리는 과제도 한번 해결해 보시면서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강의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공법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기술, 어떤 스킬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 스킬도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독해 실력이 갖춰져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난이도와 유형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독해 실력을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와 함께 조금 어려운 소재의 지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영어 독해 연습 교재는요, 또 수능 특강 교재랑은 좀 달라요. 어려운 소재의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쫄지 마세요. 어려운 소재의 지문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니까요. 이해될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보면서 완벽하게 그 지문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주 반복되는 어휘에 좀 집중해 주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 기초 강의예요. 기초 강의를 듣는 친구들,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어휘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동사나 명사 위주의 핵심 어휘는 꼭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너무 좋은 교재가 나왔어요, 여러분.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라는 교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200%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는요,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요, 끊어읽기가 사실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의 내용도 나와 있고요, 지문의 해석도 나와 있고요, 중요한 구문이랑 중요한 어법이랑 중요한 어휘들까지 사실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으로 뭔가 부족한데, 2%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드신다면 이 사용설명서 교재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수월하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 더요. 저희 강의랑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은 강의가 바로 수능특강 강의예요. 저는 영어 독해 연습 강의를 하는데요. 영어 독해 연습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틀리기 쉬운 유형 위주로만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유형에 대한 정리를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친구들은요, 수능특강 영어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특강 영어 강의를 통해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한 접근 방법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요.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어법 계속 나오네, 이 구문 계속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럴 때그 개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데라는 생각 들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개념 강의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세요. 개념 강의 역시 30분짜리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 쏙쏙 찾아서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개념 강의까지 참고하시면서 강의 따라올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수강 후기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와 소중한 인연을 수강 후기를 통해 맺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강의를 듣는 친구들을 아이스 초코초코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초코초코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와 소중한 인연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자,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안정적인 대수능 1등급이에요. 그리고 내신 만점. 이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소재 지문이 나와서 쫄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의 단계를 올려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부하는 말이 길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니까 영어 독해 연습 강의가 어떤 강의구나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전요, 여러분,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이거 진짜 어렵다, 해설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질문들 엄청 많으셨을 텐데요. 그 내용들 제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쏙쏙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임팩트 있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